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뭐 진짜 인성이고 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야. 어, 50년 다 60년 다 때려버려야 돼. 왜냐면 그래도 이기기 힘드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진짜로. 어, 진짜 대전의 신이라 부리는 선수기 때문에 뭐 철권도 마찬가지예요. 심심해서 99연승에서 끝났다는데 랭크 매치 뭐 그런 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어, 이건 뭐 대전 감각 있는 선수죠. 자, 카노님과 아빠키님의 경기 결승전 첫 번째 경기 갑니다. 레디해 주시면 경기 갑니다. 자, 이제 결승전 첫 번째 경기 시작되겠는데요. 어, 진짜 70연타 나오는 경기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어, 이렇게 된 거 기계 대 진짜 아빠 고대 VS 사람 인성. 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어, 100연타 가야 돼. 100연타 진심을 하는 말입니다. 진짜로. 어, 한 번 경기 밀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캐릭터 B 끝났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카누님은 라스트 사스케, 라스트 나루토를 골랐고요. 아빠키님은 우타카타 육미에, 아, 네, 산미를 넣었네요. 린을 넣었죠, 린. 제가 봤을 때는 저걸로 굉장히 귀찮게 하다가 육미로 굉장히 귀찮게 하다가 어, 그러다가 이제 아마 산미로, 그쵸, 정의구현 할 겁니다. 아, 트랩으로. 아, 정의구현도 나왔어요. 지금 통나무 정의구현. 어, 근데 육미랑 저 조합이 왜 까다롭냐면, 육미만 봤을 때 왜 까다롭냐면 육미는 계속해서 거품을 씁니다. 근데 나중에 저게 거품이 수리공 거품인지 인술 거품인지 구별이 안 돼요. 저게 데미지가 센 건지 약한 건지 저걸 피해야 되는지, 그러면 때리면서도 계속해서 거품이 온다는 말이죠. 그럼 후반전에 갔을 때는 짜잔한 피가 다는 것도 상당히 압박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저 캐릭터를 일찍 죽이지가 않으면 후반전 운영이 정말 집중력 떨어지고 힘들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어우, 야, 어, 네. 자, 카누님 벌써 바꿔치기 다 썼고요. 카운터 좋습니다. 자, 이건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아, 카운터요. 카운터 가는데 지금 아빠킹 섰어요. 그냥 가다가 중간에 스탑해버렸어요. 아, 브레이크 제어 능력 오지구요, 아빠킹. 자, 아니 근데 지금 카노님 나 신경쓰지 말고 진짜 비 진짜 지금 평타 오지게 넣어야 돼요. 어, 왜이래. 이제 못 이깁니다 진짜로. 어, 들어가야돼 이거는. 어, 글쎄요. 자, 상당히 까다롭죠. 나루토로 바꾸는 것보다는 사스케로 가는 게 좋아요. 사스케 모션에 만상천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카노님을 때리고 싶어도 잡히지가 않는. 자, 지금 잡혔어요. 아, 카운터. 아, 진짜 정말 귀찮게 하네요. 자, 올 때 통나무 정의구현 버블 버블 팝. 자, 계속해서 지뢰로 상대 유혹하고요. 공중 따주고요, 아빠킹. 자, 공중 때려주고요. 다시 한번 카누 나선한 좋습니다. 자, 아빠킹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는데요. 자, 카누님 이건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아, 근데 바꿔치기 유도 당했어요. 이러면 들어가는 판단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통나무 피해주고요. 아실라 천정. 자, 나선은 좋았고요. 어, 방울 타면 맵 활보 중. 아, 그러네요. 어, 맞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아, 다시 한번 활보. 자, 왔어요. 아, 방울 때문에 각성
한우 차크라 채우는데요. 아 각성하고 놀고 있어요. 어차피 시간은 나의 편이다. 어차피 카운터 때리고 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이겼어요. 아 진짜 이래서 기계가 세상을 지배하면 안됩니다. 와 사람보다 더하네요 그냥. 어 진짜 어 영화 터미네이터 보고 와야겠다. 무섭다 세상. 어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해놔야지. 이제 인조인간 아닌가. 어 정말 어 딱 그겁니다. 야 아무리 뭐 평타 쓰고 뭐해도 나는 뭐 진짜 어 점프 다니고 막 떠다니는데 아무도 못 죽이는걸? 그냥 너희들이 손이 느린거야. 나는 뭐 손이 10개 달렸나봐. 어 나루토 손으로 누르는 게임 아니야? 더 빨리 눌러. 왜 니들은 왜 니들도 그렇게 뛰시던가 뭐 그런거야 지금. 어 어 나는 이거 하는데? 이걸 왜 못해? 난 하잖아. 아 정말 반박불가. 지금 말이죠. 이제 죽었어요 아빠끼리. 도대체 한 목숨으로 무슨. 와 진짜 이거는 아 나 아 카운터. 자 어려운데요. 지금 말이죠 카누니 평타 때리는 걸 그냥 포기했어요 지금. 아예 안 잡히니까 그냥. 아 다시 한번 때리네요. 잡기 어 잡기나 뭐 인술 이런 거 쓰려고 하고 있는데. 자 공중 때려주고요. 아 글쎄요. 이게 중간에 비누방울 남겨오는 것도 굉장히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정말 귀찮을 겁니다 지금 카누 입장에서는. 자 차라리 아 또 비누방울 또 나오네요. 저거 저거 보세요. 저 비누방울 저거 남겨두고 저거 때문에 병타에서 계속 지는 거예요. 뒤에서 저기 비누방울 몇 대가 상대의 경쟁을 만들어내고 평타를 어 약간의 그런 공백을 만들어내거든요. 자 각성 들어갑니다. 자 차라리 스사노 쪽 가는 게 나아요. 스사노 쪽. 그렇죠. 스사노 쪽이 훨씬 낫습니다. 카누. 자, 앞바퀴 바꿔치기 다 뺐어요. 앞바퀴 바꿔치기 다 뺐어요. 가야 돼. 가야 돼. 어! 이거 가능합니다. 비눗방울 때문에 못 가요. 비눗방울 때문에 갈 수가 없어. 비눗방울. 아, 미속을 못 던지죠. 야, 스사노 망했어요. 스사노는 먼 거리 공격이 없어요. 와, 아, 진짜 초상성이었네요, 방금은. 아 저거 그냥 원거리 기술만 있었으면, 그냥 어떤 캐릭터든 원거리 기술만 있었으면 저 정도 죽일 수 있는 핀데. 아 비누 나루토 리그의 새로운 발견. 비누를 죽자, 비누를 문대자. 아 비누 방울로서 아빠끼리 첫 번째 경기 가지고 옵니다. 체력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냥 들이댔는데. 아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차라리 만약에 저기서 나루토가 라스트 나루토가 아니라 일반 나루토였다면 각성가면 구미 가거든요. 근데 라스트 나루토 같은 경우에는 각성을 가면 구미가 아니에요. 구미가 나오는 모션이 있을 뿐이지 구미는 아닙니다. 구미 각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미소구의 카노님은.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지금 뭐 죽기 전에 이미 패배를 예감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노님과 아빠키님 진짜 이거 아빠고 아닙니까? 아빠고 알파고 아니야? 게임을 이미 끝나지도 않았는데 승리를 갈리게끔 이렇게 인정하게 만드는, 이미 승리 신호를 보내는 거죠 저희한테. 어 애들아 나 이번 판 이겼어. 어 바로 프린트 해오는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아빠키님 1대0으로 경기 가지고 오고요. 이제 두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자 레디 해주시면 두번째 경기 하겠습니다.
지금은 딱 저만큼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카누님. 그 외 해설은 모든 건 희망 고문이야, 진짜로. 딱 저만큼 하면 이길 수 있고 나머지는 다 희망 고문이야, 내가 봤을 때. 아니 근데 내가 볼 때 비현타도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지금 카누님 비현타를 안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잡히지가 않는 거, 잡히지가. 자, 카누님은 마다라에. 아, 오비터, 인생 오비터 한번 가나요, 여기서? 자, 아파키니 코난에. 아, 미즈카게 또 짤짤이 넣어주겠다는 건데, 이거는 글쎄요, 영원히 고통받지 않을까요? 나도 이제 비눗방울이 지나가니까 이제 물총이 나오네, 물총이. 어, 그쵸? 자, 피해주고요. 카누님은 바꿔치기 떨어지면 뒤진다 보시면 돼요. 어, 못 이긴다. 천천히 죽어간다. 자, 자, 그래도 오비토 한 번만큼은 좀 꺼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카누. 자, 바꿔치 관리 정말 잘했어요. 지금 체력을 잃더라도 카누님도 알고 있어요. 이걸 이기려면 결국 자신이 바꿔치기를 남겨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갑니다. 아, 그러나, 어, 공중에서. 야, 기폭찰로 이건 뭐 또 떠다니죠, 지금 이거. 와봐, 와봐, 병타스로 와봐, 와봐. 바꿔치기 다 채웠어요. 망했어요, 카누님. 바꿔치기 지고 있어요. 체력 다 쓰고 바꿔치기 그거 남겼는데. 와, 이거 진짜. 아, 카운트 좋구요. 자, 공중전 좋구요. 공중에서는 평타 많이 연타 안하는게 나아요. 차크라면 괜히 손실이 크고 공중타는 지상타만큼 센 판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구요. 완전 다릅니다, 데미지가 거의. 자, 오히려 지금 뭐 아빠키님이 데미지를 주고 있는데. 자, 왔어요. 한번 왔어. 한번 가야돼. 아, 이거 지금 리더 체인지도 제대로 못 넣었구요. 지금 실수했어요, 카누님. 제대로 지금 빠르게 못 눌렀습니다. 바로 평타 때리면서 리더 체인지 하면서 추가타를 때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요. 자, 서포터. 아, 기폭자 던져주고요. 저걸 뚫어내야 돼, 저걸 뚫어내야 돼. 일어나 멍청아, 할 수 있어. 야, 그렇지. 아, 게임하지. 아, 진짜 내가 고문당하는 것 같다. 자, 2차전 들어가고요. 그러나, 자, 그러나 저거에도 허점은, 아, 없어요. 죄송해요, 허점 따윈 없어요. 자, 그래도 한 번에 허점은 없습니다. 뭐 영원히 없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간다면 여기서 한번 허점 나왔거든요. 들어갈 만한데요, 지금 가나요? 타이밍 나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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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진짜 아빠키님한테는 딱 한 대 때리고 빠져야 돼요. 딱 그래야 돼. 그래야지 따라가는 플레이에 막 못 이깁니다. 자 카드 바꿔주기 하나 있고요. 아 카운터 지금 말이죠. 이미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왔어요. 지금 카누님이 이렇게까지 밀릴만한 카누는 아니었는데, 근데 아 지금 이것도 잔실수가 많고요. 그리고 너무 지금 평타 들어갈 때, 아니 평타랜다,
차크라 대시 할 때 멈춤이 없어요. 그냥 카노님 지금 그냥 드리바가서 카운터 맞으려 맞자 중간에 끊는 걸 안 해요. 추가 모션 어차피 못 넣으니까. 점점 움직임이 정밀해진가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 카노님. 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집중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은 게 여기까지 지금 느껴지기 때문에. 아 이것도 사실 그쵸, 이것도 지금 맞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카노님은 지금 거의 멘탈이 날라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아 멘탈 정말 터진 거예요 지금은. 아 지금 한 목숨으로 두 명을 마무리하나요? 아 미즈카게와 코난의 조합으로. 아 이크소. 아 카누 카누 한 번만 죽일 수 있.. 한 번만! 이제 거의 다 잡았어요. 거의 다 잡았어. 한 번이라도 지더라도. 자 이렇게 해서 아빠키님이 2대0까지 몰아넣어주며 자 코난과 미즈카게 조합으로 2대 미즈카게 조합으로 자 이렇게 해서 2대0까지의 경기 스코어도 2대0 내부라운드도 2대0으로 잡아주며 한 경기도 내주지 않으며 그래서 아빠키님이 2대0까지 올라옵니다. 아 진짜 뭐 강하고요. 그러나 결승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카누 선수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바로 올라오고 정말 강합니다. 제4회 나루토 스톰퍼 멀티리그 1부 리그. 자 현재 카누님과 아빠키님의 결승전 매치 양 선수 모두 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카누님과 아빠키님의 경기 마지막 경기가 될지도 모르는 제3경기 레디해주시면 경기하겠습니다. 자 세번째 경기 갑니다. 지금 오비토를 써서 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모든 희망을 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누님이 이기려면 아 정신 놓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카누님 그건 아니야. 내 머리를 왜 골라. 왜 내가 잘못했어. 내가 까만해서 미안해. 아 지금 제발 멘탈 깨지면 안 돼 카누님. 할 수 있어. 아 정말 왔다리 갔다리 지금 뭐 거의 자 봅시다. 확실히 가려? 아 골랐네요. 근데 뭐 상대가 먼저 골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 사륜한 조합으로 옵니다. 아빠킥 카누님은 카린의 카나비죠? 글쎄요 하나비는 근데 나쁘지 않다 봅니다. 하나비는 나쁘지 않다 봐요. 하나비는 잘 쓰면 아 맵이 엄청 넓어요. 이건 따라가다 죽겠는데 이 정도 맵이면. 자 와 여기 지금 여기 마다랑 싸웠던 데인데 이런 데가 나오면 어떡하나요 지금. 아 자 이건 뭐 이거 카누님이 랜덤 돌린 겁니다. 참고로 이 맵은 나 오늘 내일 자살할게 라고 지금 그냥 그쵸? 쓴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아 자기 글로 하나면 이거 오이 가야죠. 아 갈만한 차크라가 아니었고요. 오이나 뭐 인술 갔었어야 됐는데. 자 그러나 카리는 상당히 셉니다. 상대 바꿔치기 없어요. 가야돼 가
가야 돼. 그렇죠. 아 지금 카논이 차크를 없어서 투가타는 못 넣었네요. 자, 자 막아주고 더 갈 수 있어. 더 갈 수 있어. 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번 경기는 나쁘지 않아요. 카린이 그리고 생각보다 병타가 세고 그리고 하나비와 연계가 좋아요. 아 그렇게 하나비를 이제 놓쳐버리네요. 그냥 아빠키님 그냥 빼버리는데. 자 왔어 왔어 왔어. 아 지금 근데 하나비를 직접 인솔로 쓰는 거는 별로 좋은 선택 아니에요. 카누님 딜레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추가 연계가 없어요. 자 가득 깨졌고요. 자 이제 향수 스프레이로 자 아빠키 바꿔치기 없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자 차크라고 리더 체인지까지 할 수 있었는데 아 못했고요. 자 각성인데요. 카운터! 그렇죠! 아빠키 바꿔치기 없어요. 아빠키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어요. 바꿔치 두 개 있습니다. 자 아빠키 바꿔치기 하나 뺐고요. 자 카누 지금 아 여기서 카누가 아 좋은데요. 어 좋아요 좋아요. 자 그래도 바꿔치기 관리는 좀 잘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뭐 다른 거 잘하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바꿔치기 관리 이거 정말 딱 기본만 지금 잃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뭐 아빠킹 갉아먹는 유저기 때문에 엄청나게 데미지 받을 일 없어요. 카누 좋습니다. 이거 추가타 가능합니다. 아 차크라 채우는 선택을 했네요. 카누 자 계속 추가타 넣고요. 자 하나비 있어 하나비 가득 깰 수 있어 가득 깰 수 있어 가득 깰 수 가득 깨주고요. 저기서 카누 계속해서 딜 넣어줍니다. 튕기는 거 자 달려들어오는데요. 아 상대 지금 뭔가요. 스티커 때 보고 카누니 점프 띄워주는 플레이 좋아요. 자신이 지금 경기가 올라가니까 집중력도 할 마음이 생기죠. 게임이 지금 집중력 올라가요. 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한 목숨을 할 건 다 했어요. 하나비가 서포터가 이렇게 참 좋습니다. 지금 이거는 하나비와 카린의 평타 그리고 중간에 향수 스프레이가 조합이 괜찮네요. 둘 다 근접에 잘 최적화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원거리 플레이를 하는 나바키님이 자 5위에요. 아 잘 막아냈어요. 자 저런 거 움찔해가지고 버튼 살짝 미스나면 바로 맞는 거예요. 자 가득 깨졌습니다. 아 이거 극딜 한번 오겠는데 시세이 화동과 평타 데미지 들어가 카운터 나오고요. 자 까마이 대시 아 하나비는 뭐 지금 아파키님 판단이 그리고 맞는 게 하나비를 쓰게끔 어떻게든 좀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비가 나왔다 그러면 까마귀 대시로 그렇죠. 지금 보면 방금 까마귀 대시 나왔죠. 이런 식으로 게임하면 됩니다. 딱 제가 생각하기에 저거였는데 바로 해주네요. 자 까마귀 대시 좋고요. 자 가득 깨주고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더 이상 허용했으면 안 됐는데요. 카누니 이때까지 바꿔치 관리 잘했었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자 카운터 나와주고요. 자 잡기 좋습니다. 자 이거 튕기죠. 한 번 더 가야 돼요. 자 공중전에서 아빠키 자 카누 자 파돈 있습니다. 막아냈어요. 근데 가드가 깨졌어요.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어요. 이거 맞더라 할지라도 가드를 깨고 들어간 오이는 죽지는 않습니다. 죽지는 않아요. 그리고 맞아서 바꿔치기가 어느 정도 곧 있으면 찰 거예요. 바꿔치 찼어. 자 카노 갑니다. 자 바꿔치기 차는 게 게이지까지 나 지금 정말 좋아요. 자 이거 하나미가 해줬고요. 자 가능합니다. 카노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은 따라가면 가능해요. 자 화둔 조심해야 되고요. 아 여기서 까마귀 내시로. 와 저기서 까마귀 대시가 나올 거라 생각지도 못했네요. 정말 와 지금은 카논이 가능했어요. 가는 길에 화둔 나왔던 것도 서포터 막아줬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
아, 이걸. 아, 이걸 놓치네요. 마지막 경기는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을 만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아, 오늘 또 리그를 진행해 봤는데 진짜 오늘 또 오랜만에 카누님하고 아빠킹이 원래 또 1세대 멤버거든요. 나갔어. 인성 대박이에요. 자, 일단은 여기 저도 나가겠습니다. 나 무서워. 나 여기 나가야겠어, 여기. 일단 나가, 나도. 자,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자, 카노님과 아빠키님의 경기. 자, 이렇게 해서 제 4회 나루토 스톰퍼, 멀티리그 1부 리그. 자, 어떻게 보면 오늘 아빠킹을 상대로 왼쪽 라인 아쿠아 렌지님 그리고 카누님 노잼님이 붙어서 진짜 최종전을 가는 자가 누군가 결정하는 그런 4강전 같은 느낌도 진짜 없지 않아 있었는데 카누님이 결승전 올라왔고 그의 스타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쉬움조차 없이 무너졌다라는 거. 희망은 있었지만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한번 희망이나 아쉬움은 좀 다르죠. 왜냐면 정말 강하니까요, 아빠킹님은. 이렇게 해서 카누니 그래도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 제 4회 나루토 스톰퍼 멀티리그 1부 리그 최종 우승은 아빠킹님이 등극하게 되네요. 그래도 오늘 참 잘 나온 게 이렇게 돼서 다시 1부 리그로서 활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빠킹이 곧 있으면 이제 불참이 누적이 돼서 점수가 하락이 되는데 오늘 여기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바람에 아빠키님이 이제 2부 리그로 떨어지지 않게끔 됐습니다. 오늘 나오지 않았으면 아빠키님은 2부 리그로 원래 떨어졌었어요. 그래도 오늘 여기서 다시 1부 리그로 올라오면서 2부 리그의 재앙을 막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기회 되면 또 많은 참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오늘은 유독 좀 참가자가 많이 없었는데 다음 리그 때는 좀 많은 참가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요. 자, 오늘 중간에 좀 해설이 좀 체력도 딸리고 그랬던 부분 있는데 끝까지 또 재밌게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